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 소설 금빛 날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빛 날개.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날개를 달고 이 세상 끝까지 올라간다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거예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부유함,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모두 쟁취할 방법이 있다면 아마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방법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설엔 지독하게도 성공을 꿈꾸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하지만 그에겐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빛 날개. 이혜경. 화장이 곱게 먹어든 얼굴, 회색과 검정으로 일관한 모노톤의 세련된 옷차림에 은은한 향수의 방향도 여자의 옷에 밴 담배 냄새는 가리지 못한다. 목의 통증과 발열, 장기침과 가래를 호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관지염이네요. 일단 주사 맞으시고 사흘치 약을 처방해 줄 테니 그 후에 경과를 봅시다. 실내에 가습기 꼭 틀어놓고요. 담배는 안 됩니다. 짚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는 그만둔다. 여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봐요. 지금은 아직 젊어서 기관지염에 그쳤지만 폐렴에 폐암도 머지않을 걸. 당신이 폼 잡느라 들이마시는 담배 연기. 거기에 유해 요소가 몇 가지인 줄 알아? 기껏해야 니코틴이나 타르 정도라고 생각하겠지. 어쩌면 폐가 망가지기 전에 다른 부위를 먼저 칠지도 몰라. 위장이나 후두는 물론이고 자궁이나 유방도 안전하지 않거든. 차라리 독을 마시는 게 깔끔하지. 조용하던 대기실에서 갑자기 소란이 먼지처럼 피어오른다. 글쎄, 끝났다니까요. 튀어오르는 박의 목소리를 탁한 음성이 자근자근 밟는다. 제긴, 여기서 나가다 맹장이라도 터지면 아가씨가 책임질 거야? 술독에 빠져나온 듯 혀끝이 말려있다. 그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여자에게서 눈을 돌려 모니터를 바라본다. 여자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늘씬한 뒷모습이 단정하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온 그 예쁜 몸 안에 고름이 차오르고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질이 돌변하여 몸 안에 생기를 빨아들이는 암덩이가 된다.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고 가슴을 치겠지. 눈앞에 들이대 보여주기 전까지는 감지하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 여자가 나가는 문으로 박이 들어선다. 그의 눈길은 박을 스쳐 벽에 걸린 시계로 향한다. 7시 2분 전. 죄송해요. 워낙 막무가내라서요. 의료원 응급실로 가라고 해도 못 움직이겠다고 소파에 누워버리는 바람에. 박의 목소리가 안으로 기어든다. 저렇게 덜 누른 두부처럼 무르니 취한 인간들 말에도 휘둘리지. 박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해낸다. 지각을 하거나 근무 중에 자리를 비운 적도 없다. 그러나 그 성실함에는 뭔가가 2% 정도 빠져있다. 야무짐이랄까, 당찬 기운 같은 것. 성이라면 진료 마감 시간에 들이닥친 술 취한 사람쯤 어떻게든 다루어 내보냈을 것이다. 그의 병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성은 7시 정각에 진료실을 나서는 그의 습관을 꿰고 있다. 성은 어떻게든 그 전에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환자 접수를 조정하곤 했다. 유치원에 간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성을 일찍 퇴근하게 했더니 기어이
자리 비운 티가 나는 것이다. 들고 온 차트를 어쩌지 못한 채 무릎주음이 서 있는 박을 말없이 바라본다. 짐짓 울상이던 박의 표정은 그의 시선과 침묵으로 점점 굳는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자근자근 깨물던 박이 입술을 달막이려는 순간 그가 중지로 책상 위를 두 번 친다. 들여보네. 살았다는 듯 박이 차트를 올려놓고 얼른 꽁무니를 뺀다. 사내들이 진료실로 들어서자 숨을 틀어막을 듯 강력한 냄새가 끼쳐온다. 삼겹살, 소주와 담배, 게다가 마늘과 온갖 양념, 비릿한 피냄새까지. 불판 위에 올려진 새우처럼 허리를 고버리고 배를 감싼 사람이 환자일 것이다. 길 둥근 머리통의 성근 머리카락은 바람만 불어도 우수수 뽑힐 듯 힘이 없다. 둥글게 쌍꺼풀 져서 여자 같은 눈매. 눈알은 좌판에서 며칠 묵은 생선처럼 멀겋게 풀어져 있다. 군청색 점퍼 앞서피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한 얼룩이 번져 있다. 행색만 보면 60대인데 차트에 기재된 나이는 51세. 그보다도 젊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멀건 남자가 엉거주춤 의자에 몸을 부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내가 말을 쏟아낸다. 그게요. 우리가 요 옆의 길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술도 고기도 잘 먹던 이 친구가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뒹굴더니 나와서 토하는데 결국 피까지. 마늘 냄새가 탁하게 끼친다. 그는 슬쩍 고개를 돌려 그 냄새를 피한다.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 그들은 말할 기회를 얻기만 하면 불필요한 말을 공연히 길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진단에 필요한 증상, 사실 전달만 하면 되는데 끓는 찌개 위에 뜨는 거품처럼 장황한 군더더기 말이라니. 그는 거품을 걷어내듯 말을 끊는다. 어디 한번 봅시다. 피가 많이 나왔나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피가 섞이니까. 메리아스는 한 번도 삶은 적 없는 듯 누렇다. 몸에 물 묻힌 게 언제인지 살 같은 살비듬이 허옇다. 위가 부어있다. 위염이네요. 우선 주사 한 대 맞고 약 드시고 나가다 내시경 예약 잡으세요. 내시경은 무슨, 그냥 약이나 지어주쇼. 환자가 불퉁스럽게 웅얼거린다. 입안에 침을 가득 머금은 듯 말이 흐리다. 가뜩이나 탁해진 공기에 역겨운 냄새가 더해져 저절로 상이 찌푸려진다. 약이야 드리겠지만 그래도 내시경은 해봐야 합니다. 피가 나왔다면서요. 그 정도면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 궤양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전에도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전부터 속이 안 좋다고는 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 보호자격인 사내가 거들지만 환자는 막무가내다.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어딨어. 기왕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받는 게 낫지. 환자는 그 멀건 눈으로 진료실을 돌아보고 그에게 말한다. 내 막내 동생이 강남 S병원에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그 병원요. 멀겋게 풀어져 있던 얼굴이 반짝 빛난다. 동생이 있어도 종합병원에 가려면 여기서 진단서 떼어가야 할 텐데 그럼 이참에 아예 진단서 부탁드리던가. 보호자로 온 친구가 얼버무리며 그에게 민망하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인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혼동하긴 하지만 최소한 환자가 그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눈치다. 거기 비하면 환자는 막무가내다. 일단 오늘 밤 지나보고 나서 내 몸은 내가 안다고. 그럼 약만 지어드리겠습니다. 주사는 맞기 싫으면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더 말할 가치도 없다. 네 몸을 내가 안다면 알아서 하라. 그는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고 처방전을 입력한다. 탁한 냄새로 오염된 진료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나가다
박에게 다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도꼭지의 조절기를 온수 쪽으로 더 민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살에 살갗이 따가워진다. 여느 때라면 체온을 아주 조금 웃도는 정도로 물 온도를 맞췄을 것이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숨구멍을 파고들었을 탁한 냄새들을 씻어내려면 모공이 열리도록 뜨거운 물이 필요할 것 같다. 동생이 서울의 유수한 병원에 있다고 자랑하던 환자의 그 묽고 탁한 눈망울이며 온갖 것들이 썩여 부패하는 듯하던 숨결이라니. 사내가 말한 그 동생은 집안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일 것이다. 방사선 기사거나 임상병리사? 아니면 치기공사? 어쩌면 원무과 직원이거나 경비원일지도 모른다. 개천에서 용난 의사였다면 벌써 무슨 과 의사라고 떠벌렸을 것이다. 그 막내 동생은 아마도 일가부치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다. 서울 종합병원의 좀 알려진 의사라면 예약 날짜가 최소 몇 달에서 1년 넘게 밀려있기 일수다. 그걸 좀 앞당기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아쉬운 소리를 해댈 것이다. 어디에나 그런 인간들이 있다. 머리카락만큼 가는 끈이라도 있으면 잡고 오르려 하는 사람들. 혈연이나 지연을 붙잡고 늘어지는 끈끈이 주걱 같은 인간들. 제 힘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노력에 묻어가려 드는 그런 부류들. 그는 물을 잠그고 목욕용 해면에 보디 클렌저를 붓고 쥐었다 폈다 하면서 거품이 일게 한다. 거품이 충분히 일자 손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문지른다. 50대가 되었지만 그의 몸엔 군살이 거의 없다. 쉬는 날이면 골프를 치거나 산행으로, 그도 여의치 않을 땐 헬스장에서 몇 시간이고 움직여 땀으로 몸을 씻어내린 덕이다. 내 몸은 내가 안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관리를 한 뒤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되는 대로 막 사는 주제에 터진 입이라고 떠들어대긴. 내가 대견하구나. 너는 주위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 혼자 일어서야 한다. 너의 부모는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내 형들도 다식판에 찍은 듯이 빼닮았으니 오직 너 혼자뿐이라는 걸 명심해라. 큰 고모는 그에게 탕수육 접시를 밀어주며 말했다. 상에는 탕수육뿐 아니라 고기를 경단처럼 뭉친 그가 먹어본 적 없는 요리도 놓여 있었다. 큰 고모는 그의 일가 친척 가운데 가장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산동네 구멍가게 뒷방에서 자란 그가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큰 고모가 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입고 나갈 자기 양복부터 챙겼다. 당신도 같이 가지 그래? 가게는 애들 보고 보라 하면 되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공장에 나가다 말다 하는 두 형이 집에서 빈둥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펼쳐놓고 다림질을 했다. 큰 고모는 외출복 차림으로 길가에 서서 기다리던 그의 부모를 보고 혀를 찼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비우는 걸 그리 쉽게 생각하니. 한껏 들떴던 그의 부모는 그 말에 머쓱해져서 그를 남겨두고 돌아섰다. 이농한 뒤 인천으로 흘러든 그의 부모는 생기는 대로 낳은 자식들을 중고등학교까지 다니게 하는 걸로 부모 노릇은 다 했노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단다. 사람마다 저 먹을 건 타고난단다. 그의 부모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구멍가게의 매출보다는 식구들이 먹어치우는 게 더 많았다. 등록금 마감 기한이 지나서 그의 속이 타들어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로 텔레비전 앞에 빙 둘러앉아서 코미디를 보며 깔깔거렸고 연속극을 보면서 훌쩍였다.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었으나 그의 영민한 눈에는 대책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부모가 아이들 학비를 핑계로 일가친척 모두에게 많든 적든 돈을 빌렸다는 것, 그중 누구에게도 돈을 갚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날 큰 고모를 통해 알았다. 그는 친척 모임에서 자기 가족만 겉도는 게 그의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남모르게 앙심도 품었다.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다 싶었던 것이다. 차라리 몰랐던 게 나았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화기애애 하다가도 그의 식구들만 들어서면 문득 말을 돌리던 친척들. 명절 때면 자식들을 쭉 거느리고 큰 집으로 향하고 성머리에 맨 마지막까지 앉아서 걸터듬는 부모와 형제들. 그는 친척 모임에 가는 게 싫었지만 그의 부모는 똑똑한 막내 아들을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러 들었다. 제복이야 타고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럴수록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큰 고모는 말끝을 흐렸다. 친척들을 화나게 한 건 돈도 돈이었지만 아예 갚을 생각도 없는 듯 되는 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태도였다. 돈을 빌리면서도 텔레비전은 남들보다 먼저 사고 벚꽃철이나 단풍철이면 부부 동반으로 어김없이 관광버스에 오르는 부모. 그나마 자식들 보는 앞에서 빚독촉 안 한 것만도 친척 둘러싼 나름대로 배려한 것이었다. 파삭한 튀김옷을 입고 새콤달콤한 소스에 버무린 탕수육은 입에 감겼지만 그는 어질거리는 머리와 단단해진 배, 차가워진 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방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새삼스럽게 역겨웠다. 그는 몸을 옹송거리고 벽을 향해 누웠다. 형들은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와서 티난다고 타박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퍼석퍼석한 머리에 득득 긁은 바늘로 그의 엄지손가락 끝을 쿡 찔렀다. 검은 피가 방울처럼 맺히며 커지더니 주르륵 흘렀다. 멍이 들 대로 든 심장에서 바로 흘러나오는 피 같았다. 잊고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역류하는 하수처럼 울컥하며 치받는 기억. 그는 물을 튼다. 불쾌한 냄새며 끈적이는 기억이 거품에 씻겨 하수구로 쓸려 내려간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큰아들 용민이 몸을 일으킨다. 저녁상은 이미 차려져 있다. 그는 타월로 머리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상 앞에 앉는다. 아내가 국을 떠놓는다. 느타리와 표고, 팽이버섯이 골고루 든 버섯 들깨탕이다. 간이 딱 맞는다. 그의 아내는 주부가 인스턴트 식품을 상에 올리는 걸 수치로 여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도 냄비 두 개를 써가며 면에서 기름기를 빼낸다. 나이보다 스무 살은 젊어 보이는 그의 몸매는 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아내의 식단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 올케는 결혼한 뒤 몇십 년이 지나도록 남편 밥을 끼니마다 저울에 달아서 내놓아요. 집에 식모 없어도 남편 밥만은 꼭 자기 손으로 챙기고.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가 환갑 넘기고도 젊은이 못지않게 체력이 좋지. 볼이 볼그스름한 게 동생이 내가 봐도 젊은이 못지않다니까요. 게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멋쟁이라서 여름엔 꼭 모시 옷을 입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모시 옷이 어디 손이 종가나? 음식 잘해, 살림 야무져. 그런 엄마 밑에서 보고 자란 딸이니 뭘 더 바라겠어요? 게다가 가정과 출신이니 이론까지 더했을 거고. 면장 부인은 과묵하고 성실한 공중 보건의를, 대학을 나와서 여자중학교 가정선생으로 갓 부임한 조카인 남편감으로 점찍었다. 면장 부인이 내민 사진 속의 여자는 수수한 듯 단정해 보였다. 갸름한 얼굴에 쌍꺼풀진 둥그스름한 눈이 순진해 보였다. 장래가 보장된 의사와의 결혼이 열쇠 세 개라는 말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벼락처럼 떨어지는 행운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는 쪽을 택했다. 자신이 기울인 노력을 생각하면 열쇠 세 개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지만 그 세 개의 열쇠가 뒷날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모르지 않았다. 여자 형제만 여섯. 아들이 귀한 집의 막내딸이라는 게 잠깐 마음에 걸리긴 했다. 하지만
아들 넷에 딸 하나인 그의 집안을 생각하면 아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아내의 집안은 몇십 대가 한 지역에서 살아온 본때 있는 집안이었고 땅부자였다. 잘 키운 딸과 저마다 한가락하는 사위들로 시샘 섞인 부러움을 사는 집안이었다. 사위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처지는 축이었다.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회사원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었다.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그가 바라는 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살림에만 전념했다. 그의 건강을 확실하게 챙기는 식단, 그를 닮은 두 아들과 아내를 닮은 막내딸, 그의 말에 토달지 않는 유순함까지 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아내였다. 오늘 용민이 친구들이 환송회 해준다네요. 저녁 먹고 바로 나갈 거래요. 불고기 접시를 용민 쪽으로 고쳐 놓아주며 아내가 말한다. 입대를 앞두고 휴학한 용민에게 군대 가면 그리워할 먹을 것 챙겨주는 게 요즘 아내의 주된 일과였다. 아직 보름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환송해야? 입대하기 전에 몸부터 축나면 어쩌려고? 저 술 잘 못 마시잖아요. 그냥 자리만 지키면 돼요. 밤에 알바 뛰는 애들이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좀 그랬나 봐요. 저도 주말엔 대학 친구들이 환송회 해준 데서 서울에 가야 하고요. 그래도 훈련소에서 견디려면 체력을 좀 만들어 놓아야 할 텐데. 남들 다 아는 건데요, 뭐. 큰애는 군대를 기간이 좀 긴 MT쯤으로 여기는 듯 했다. 큰애가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말렸다. 그의 재력과 아내 쪽의 인맥을 활용하면 방위로 뺄 수도 있었고 병역 대신 외국에서 근무하는 협력요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아빠, 이 나라에서 군대 안 다녀오면 남자 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 아시죠? 어쩌다 지역사회 유지들의 모임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공중보건의로 대체 근무한 그에게 사람들은 말했다. 좋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나가도록 빡빡 기고 있을 때 심 원장은 시골 처녀들 마음이나 설레게 하고 있었을 테니. 큰애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유약한 성품은 군대에서 단련될 것이다. 자대 배치 때 손을 써서 후방으로 빼는 정도로 마음을 정했지만 고된 훈련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러게, 남들 다 다녀오는 군대인데 당신은 뭘 그렇게 걱정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정민이가 큰오빠만 편애한다고 난리치지. 지금 그 말 들었으면 정민이 그게 또 한 소리 했겠다. 아내가 지나치지 않고 그를 타박한다. 당신이 용민이만 편애해서 태민이도 정민이도 더 튀는 거예요. 아내가 타박하면 그는 짐짓 혀를 찼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다고. 그렇지만 속으로 캥기는 바가 없지 않았다. 양막이 허옇게 달라붙은 큰애의 작고 발그레한 몸을 처음 보는 순간 그는 사랑에 빠졌다. 아내를 소개받기까지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로선 첫 정이나 다름없었다. 오똑한 콧날이며 쌍꺼풀이 없이 기름진 눈매, 야무진 인맥까지 영락없이 그 자신을 빼닮은 아기를 보며 그는 비로소 자기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깨달았다. 이 아기가 모욕의 비에 젖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산을 펼쳐주는 것만으로는 그의 성에 차지 않았다. 볕이 화사하게 들고 공기가 순환되고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나무들이 피톤치드를 내뿜는 가운데 향기로운 꽃이 사철 피어나는 그런 유리 온실을 마련해 줄 것이다. 던적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는 안전하고 아늑한 세상. 그 온실엔 사철 은은한 음악이 흐를 것이다. 그를 클래식 음악에 눈뜨게 해준 사람은 대학 동기인 명한이었다. 집안에 음악을 듣는 용도로만 쓰이는 방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명한을 통해 처음 알았다. 도청 소재지의 명망 높은 개원의였던 명한의 아버지는
피란길에 음반부터 챙긴 사람이라고 했다. 음악실을 꾸밀 땐 서울의 음향 전문가를 초빙할 정도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명한은 음악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 명한의 하숙집은 주인집이 쓰는 안채와 문간의 별채가 있는 구조였다. 툇마루로 이어진 별채의 방 두 개에 각각 하숙생이 두 명씩 들어있었다. 명한의 하숙방은 벼 잘 드는 별채가 아니라 안채 뒤쪽에 달아낸 벽이 잘 안 드는 좁은 방이었다. 명한이 비싼 독방 하숙비를 내면서도 벼 잘 드는 문간방이 아닌 뒤채의 그 방을 택한 것은 음악 때문이었다. 음악을 마음 편히 들을 수만 있다면 이쯤이야. 볕이 안 들어 어쩐지 한낮에도 축축하게 느껴지는 방에서 볼륨을 한껏 올려놓고 명한은 더없이 만족스러워했다. 누추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고 싶은 치부가 아니라 신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FM 라디오 한 대만 있어도 부자가 된 듯하던 시절이었다. 한번 들어봐. 그가 처음으로 명한의 하숙집에 간 날, 명한은 재킷에서 음반을 꺼내더니 턴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곧이어, 그로선 현악기와 관악기로만 짐작되는 악기의 연주가 시작되더니 우렁찬 합창곡이 흘러나왔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듣는 동안 온몸의 피가 그 음악을 향해 쏠리는 느낌이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슬픈 듯 장중한 합창이 그의 몸에 스며들고 그의 심장을 울렁이게 했다. 연주가 끝나고도 여운에 짓눌려 있던 그가 입을 열었다. 한 번 더 들어보자. 명한은 미소 지었다. 내가 이 곡을 좋아할 줄 알았어. 왠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다시금 흘러나오는 선율은 좁고 볕이 잘 안 드는 방에 은은한 기품마저 부여했다. 그 곡이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베르디가 그 오페라를 작곡해 성공하면서 재기했고 오스트리아의 압제를 받던 이탈리아인들에게 국가처럼 불렸다는 사실을 명한은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궁금해졌다. 그런데 명한은 왜 내가 이 곡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한 걸까? 그러나 묻지는 않았다. 그가 대학에 합격한 순간 가족들과 그 사이에 나 있던 실금은 가뭄 만난 논바닥처럼 쩍 벌어졌다. 그의 집 5남매 가운데 그는 유일하게 대학에 간 사람이었다. 그것도 명문 의대에. 그의 합격은 당장 친척들 사이에서 그 부모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의 부모가 해준 것이라고는 형들과 같은 방을 쓰며 공부에 몰입할 수 없었던 그가 고3 내내 묵었던 독서실 비용을 댄 것뿐인데도 머리 좋은 막내 아들을 자랑하는 부모의 목소리에서 그는 부모가 자기를 든든한 보험으로 여긴다는 걸 알아차렸다. 큰 고모의 경고가 떠올랐다. 그 말 때문에 체하긴 했지만 오래 곱씹다 보니 큰 고모가 나름대로 그를 위해서 해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핑계로 대학생이 된 그 봄에 집을 떠나 학교 앞으로 옮겼다. 과외로 생활비를 벌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탱해야 했으므로 잠들 때조차 이를 악문 듯한 기분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의 형편을 명한은 짐작한 것일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남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는 오직 그 하나에 집중했다. 존재 자체가 남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자기를 파고들어 그나마 남아있는 무언가를 갉아버린다. 부모에게서, 부모를 보는 친척들에게서 그는 그걸 느꼈다. 졸업식 날, 부모와 형제들이 몰려왔지만 그는 강 건너에서 바라보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과외와 장학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그가 각성제를 복용하며 코피를 쏟았을 때 아무도 그 피를 닦아주지 않았다. 애가 애 같지 않고 저렇게 지독해서야.
어릴 적 듣던 식구들의 수군거림은 그를 일찌감치 밀어냈다. 공중보건위로 부임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월부로 전축을 장만하고 음반을 사들인 것이었다. 공중보건의 임기를 마치고 결혼할 때 아내는 그가 듣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전축을 혼수로 얹어왔다. 그는 서울도 인천도 아닌 아내의 친정에 가까운 Y읍에서 개업했다. 결혼식장에서 현격하게 차이나던 두 집안의 가세를 생각하면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서운한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미 격이 달라진 아들 앞에서 지레 꼬리를 내렸다. 권력을 갖지 못하면 그렇듯 비루해진다는 걸 그는 부모를 통해 처절히 깨달았다. 고염나무에 접붙이듯 그는 결혼함으로써 처가 쪽에 자기를 접붙였다. 그가 접붙는 나무는 거름진 토양에서 자란 뿌리가 실한 나무였고 그에 걸맞게 누구나 탐내는 실한 열매를 맺었다. 큰애가 걸음발을 탈 때부터 그는 음악을 들을 때면 큰애를 무릎에 앉혔다. 아이는 수선부리지 않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살 터울로 태어난 둘째를 안고 나서야 그는 큰애가 클래식 음악에 특별한 감수성을 가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둘째는 가만히 앉아서 5분도 못 견디고 몸을 뒤틀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어 밖으로 나가려 했다. 셋째인 딸 또한 마찬가지였다. 음악 레슨에 열성을 보인 것도 큰애뿐이었다. 둘째는 실내보다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쏘다니는 걸 좋아했고 딸은 어릴 적부터 멋부리는 데에나 신경을 썼다. 바이올린을 켜고 플루트를 연주하는 의사. 그가 큰애에게 공공연히 품고 있는 꿈이었다.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이니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어 보였다. 아빠, 모차르트 레퀴엠의 상투스가 끝난 뒤 잠깐의 정적에 큰애의 목소리가 섞였다. 그는 지그시 감았던 눈을 떴다. 음악에 심취해 있는 큰애의 단정하고 부드러운 여벌구를 볼 때면 그 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뻑뻑해졌다. 너르게 펼쳐진 초록 위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때나 고품격을 강조하는 여행 상품으로 떠난 열대의 리조트에서 느긋하게 쉴 때보다 더 아등바등했던 나날에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새든 건물을 벗어나 병원과 산림체를 겸한 건물을 올릴 때 그가 가장 공들인 공간은 서재 겸 오디오룸이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공간. 대학 시절 다른 세상으로 여겼던 그곳에 그가 있었다. 어쩌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선율에 몸을 맡길 때면 명한이 떠올랐다. 명한은 왜 내가 이 곡을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 몸은 비록 노예로 잡혀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지만 생각만은 금빛 날개를 타고 돌아가리라는 그런 노래를. 모교의 예방의학교실에 몸담고 있는 명한에게 이 방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명한에게 경쟁의식을 가졌다는 걸 그는 그제야 인정했다. 그가 죽어라 애써야 얻을 수 있는 걸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명한의 무심함에 늘 느끼던 경탄. 그 바닥에 장고벌레처럼 오글거리던 건 분노였던가. 어쩌면 명한은 높다란 누대에 올라 그를 마당에서 종종거리는 하인 내려다보듯 한 게 아니었을까. 큰애는 그의 얼굴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다. 아빠, 저 인문계 선택했으면 해요. 이번엔 그의 목 울대가 움직였다. 그가 이룬 성체, 2층엔 병원이, 4층엔 산림체가 있는 건물에 걸린 간판, 심내과. 그 전통을 잇는 것이 읍 단위에도 종합병원 비슷한 것이 생기기 시작한 이즈막엔 값없는 일이 되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자가 대를 이어 의사인 집안을 이루는 꿈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실습 나간 의대생만 해도 환자들로부터 선생님 대접을 받는다.
둘째나 셋째는 애저녁에 포기했지만 큰애의 성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발밑이 꺼지는 듯 했지만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오디오의 볼륨을 낮추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의사가 아니면 뭐가 되고 싶다는 거냐?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어요. 바이올린은 너무 늦었지만 플루트라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연주자? 맙소사. 그는 리모컨을 들어 벽에 던졌다. 물론 마음속으로만. 큰애 앞에서 그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연인의 심정으로 일관해왔다. 내가 음악을 열심히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나 보다. 그래도 음악은 취미로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쯤에서 입을 다물 줄 알았던 큰애가 뜻밖의 고집을 부렸다. 음악 때문이 아니라요. 제겐 자연계가 어울리지 않아요. 아빤 모르시겠지만 저 피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피냄새 맡으면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의대에 가겠어요? 워낙 남 아픈 것도 못 보는 마음 여린 아이라서 그도 조금 염려하긴 했다. 아빠가 첫 번째 해부학 실습 시간 이야기해 준 적 없지? 교수가 전기톱으로 배를 갈랐다. 피부가 그 아래 지방층이 벌어지며 내장기관들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바짝 긴장한 눈으로 해부대에 집중했다. 정육점에 걸린 소간처럼 벌건 간을 들어올리는 순간 여학생 한 명이 흐느끼면서 뛰쳐나갔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여학생도 덩달아 입을 틀어막으며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니? 한 명은 지금 아빠 대학의 대학병원 외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산부인과를 전공했단다. 둘 다 피가 철철 넘치는 과목 아니냐. 겁이 많고 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환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테니 너를 만나는 환자는 얼마나 행운이겠냐. 그걸 생각해봐라. 큰애는 제 코앞에서 먹음직스러운 냄새를 풍기는 게 당근인지 아니면 향료칠한 모조품인지 미심쩍어하는 말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근을 썰어 촉촉한 단면에서 나온 향기가 큰애의 코에 이르게 했다. 아빠가 강명한이라는 대학 동기 이야기한 적 있지? 그래, 아빠에게 음악을 알게 해준 바로 그 친구. 명한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문득 늑골 아래 페이퍼 커팅을 당한 것처럼 간은 그러나 묵중한 통증이 스쳤다.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이야기 했니? 아니요. 왜요? 그 친구 전공이 예방의학이었는데 자기가 익힌 학문이 가장 필요로 한 곳이 아프리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곳에서 한국의 슈바이처 소리를 듣는다더라. 일단 의학을 배워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란다. 동문회보에서 그 소식을 읽은 뒤 그는 바꾼 지 얼마 안 되어 길도 채 안 든 앰프며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했다. 물론 큰애가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떠나는 걸 보고 있을 작정은 아니었다. 살다 보면 큰애도 세상이 무엇을 경비하는지 알게 될 테고 거기에 익숙해질 것이다. 큰애는 당근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자연계를 택한 큰애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첫 학기 중간고사부터 성적이 떨어졌다. 기말고사 성적은 더 형편없었다. 여름방학 자율학습에 가기 위해 아침마다 집을 나서는 큰애의 걸음은 도살장을 향하는 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저러다 애 잡겠어요. 아내가 나서준 것은 그로서도 다행한 일이었다. 학교 측은 학기 중간에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경정신과 진단서를 끊어 큰애에게 오점을 남길 수는 없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않는 한 대안은 하나뿐이었다. 휴학한 뒤 내년에 다시 2학년이 되는 것이다. 잘 됐어요. 이참에 어학연수 보내면
영어 실력도 늘고 국제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을 테니 강남 애들은 일부러도 휴학하고 떠난다잖아요. 결핍을 모르고 자란 아내는 어떤 일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해결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큰애가 밴쿠버의 어학원에 가 있는 6개월을 못 참고 그는 큰애를 보러 다녀왔다. 언제 두통에 시달렸냐는 듯 말끔해진 얼굴로 큰애가 말했다.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가 가장 먹고 싶어요.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는 못다 이룬 꿈, 조금 남았던 미련마저 내던졌다. 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쁜 얼굴을 보는 게 더 소중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나니 사랑에 빠진 그는 그 희생의 달콤하고 씁쓸해한 뒷맛을 음미했다. 아빠, 저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오자마자 큰애가 말했다. 기쁨으로 환해진 얼굴에서 윤기가 반짝거렸다. 잘 됐구나. 그게 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거예요. 그는 쩍 벌어지는 입을 꽉 다물고 큰애 몰래 손을 움켰다. 사회복지라니. 제 밥벌이조차 못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죽어라고 일해서 낸 세금을 쓰게 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어둑한 구멍가게 뒷방에서 옥식을 거리던 부모와 형제들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지독을 떨더니. 그는 처가 쪽과 긴밀해지는 그만큼 자기 쪽 친척들과는 왕래를 자제했다. 부모에게 때맞춰 적당히 용돈을 부쳐주는 걸로 도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지방 행사가 있는 주말에는 의학 세미나가 적절한 핑계거리가 되어주었다. 젊은 날, 그는 그 지역의 누구보다도 열심인 의사였다. 지방이라는 특성상 최신 의학 정보에 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채찍질했다. 주말이면 연수 강좌에 참석하느라 서울로 향했고 퇴근 후엔 학술지며 논문들을 챙겨 읽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그처럼 오래 붙들고 있는 의사도 드물었을 것이다. 환자들은 매스컴에서 새로 소개한 병명이나 약품 정보에 해박한 의사를 신뢰했다. 그랬는데 그가 이룬 온실 속에서 애지중지 키운 큰애가 좁고 어둑한 방 안에 웅크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하염없는 한탄을 듣겠다며 저렇게 환한 표정을 짓다니. 가지 찢기는 아픔으로 그가 떠나온 자리. 생소한 나무에 몸살 알아가며 접붙이고 줄기 뻗으며 맺은 열매가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 그가 떠나온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와장창. 지진이 그가 애써 만들고 가꾼 온실을 박살냈다. 진원지는 캐나다였다. 어릴 적부터 부모 말에 순종하던 큰애는 그동안 자기 주장을 안 한 게 이 하나의 결심을 관찰하기 위해서라는 듯 단단했다. 캐나다에서 인권이라는 것에 눈을 떴다고 했다. 사람 가운데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더라고 했다. 그곳에 가니 비로소 한국이 약자에게 얼마나 비정한 나라인지 보이더라고 그를 설득하려 들었다. 아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애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애인가? 그는 하루아침에 변심한 애인 앞에 선 듯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는 오디오룸에 들어앉아 문을 걸어 잠갔다. 큰 애에 대한 그 나름의 유치하지만 절박한 시위였다. 그는 처음으로 허물을 느꼈다. 그가 쌓아올린 게 결국은 사상 누각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다. 더 없는 연인 같던 부자가는 사랑 싸움을 한 뒤 끝처럼 서먹해졌다. 아빠, 뉴스에 나온 사람이 아빠 친구인 것 같아요. 어서 와보세요. 몇 달 동안 이어지던 서먹함 끝, 구원은 엉뚱한 데서 왔다. 큰애가 그를 대놓고 부른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가 텔레비전 앞으로 갔을 때 이미 앵커의 멘트는 끝나가고 있었다. 슈바이처와 같은 고인의 숭고함은 아프리카의 평원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붉은 평원에
오롯한 오두막 장면이 사라지고 스튜디오에 앉은 남녀 앵커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에게 저게 병원이었어? 갔다가 병 옮기겠다. 셋째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고 둘째가 나무랐다. 야, 아프리카잖아. 그의 귀에는 고인이라는 단어만 남았다. 아빠가 말씀하신 그 친구 맞죠? 강명한 선생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용민이가 그러는데 당신 동창이라면서요? 세상에, 좋은 일 하겠다고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것도 총에 맞아서. 남 돕는 일도 섣불리 할 건 아니야. 가족들 심정은 또 어떨까? 그의 아내가 혀를 차며 큰애를 흘낏 바라보았다.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해. 어떻게 자기를 돕겠다고 온 사람들을 쏘아? 셋째가 분개했다. 다음날 신문에는 아마도 주민등록증 사진일 듯한 명한의 사진이 실렸다. 사진 속의 명한은 아주 젊었고 기사문은 건조하게 사실을 전했다. 그로부터 두 주일쯤 지난 후 아내가 화난 얼굴로 말했다. 용민이 사회복지과 접었대요.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요. 서먹하던 연인들의 재회. 그와 큰애는 경영학과로 의견을 모았다. 큰애는 복지재단을 만들 만큼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다. 그럼, 그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놓을 테니. 전과 달리 걸핏하면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빈번해진 걸 보면서 그도 차라리 의사보다는 나을지 모르겠다고 위안을 삼았다. 용민이 못 들어올 거라네요. 나 먼저 자요. 아내가 전한다. 많이 늦느냐는 그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며 나가더니 분위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모양이다. Y읍에 남은 고교 동창이라면 뻔했다. 큰애는 Y고교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였다. 큰애처럼 대학에 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근의 전문대학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이의 진학을 접고 설렁거리는 아이들일 것이다. 그는 큰애에게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만둔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자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접어둘 줄 알아야 한다. 야간 자습을 마치고 돌아온 딸은 오자마자 텔레비전 앞에 붙박혀 있다. 그가 보기엔 그 애가 그 애 같은 젊은 애들이 여럿 나와서 찍고 까부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둘째와 고등학생인 셋째를 볼 때면 그는 텔레비전 앞에서 깔깔대고 아이고 저런 한숨을 쉬던 그 누추하던 골목집의 유전인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생수를 한 잔 따라서 오디오룸으로 들어간다. 긴 하루가 지나면 그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음악을 고른다. 그의 손에 잡힌 음반은 아프리카인의 미사곡인 미사 루바다. 딱딱딱 경쾌한 박소리에 이어 둥둥 북소리가 섞인다. 짧게 이어지는 북소리와 경쾌한 고음역이 그를 잠깐 아프리카의 평원으로 데려간다. 스치듯 보았던 흰색을 칠했던 오두막도 붉은기 도는 흙 때문일까. 분명 깨끗함과는 거리가 멀었을 흰 벽이 탈지면처럼 깨끗하게 느껴졌었다. 그는 음반 재킷을 바라본다. 희고 번질거리는 옷을 입은 흑인들이 미소 띈 채 노래하는 사진. 물동이를 인 채 땡볕 아래 몇 시간씩 걸어 겨우 더러운 물 한 동이를 채워오는 삶. 언젠가 동료들의 모임에서 방글라데시의 의료 활동을 하고 돌아온 의사가 한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온갖 힘을 기울여 살려낸 한국의 의사는 지방 관리에게 자신들의 업적을 말했다. 그토록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죽음과 삶에 한 발씩 디디고 있던 목숨들을 삶 쪽으로 끌어당긴 약간의 드라마가 섞였을 그 말을 다 듣고 난 그곳 관리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렇게 다 살려놓으면 어떡하냐? 뭘로 다 먹여 살리라고? 아프리카라고 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살려놓아봤자 그들은 에이즈로 죽거나 굶주려서 죽거나 아니면 내전 중에 서로 치고받다가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날 것이다. 물론 그가 살려낸 사람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가뭄의 콩나기일 것이다. 당장 한 줌의 쌀이 생기면 행복해하고 배부르면 아무데나 쓰러져 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 목숨을 바치다니. 아프리카인들의 합창이 초상집의 곡성처럼 아이고 아이고로 들린다. 그는 정지 버튼을 누른다. 바흐의 오르간 곡을 얹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유럽의 성당에서 본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이 맑게 번진다.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는다. 평소엔 소파에 누우면 누웠지 안락의자에 몸을 느슨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던 그다. 안락의자에 앉는 버릇은 척추를 구부정하게 만든다. 뒷모습만 보면 30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곧은 몸매는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다. 구부정한 몸은 나무의 밑에서 평생 조아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가끔은 그도 금빛 날개로 제 몸을 때려가며 날다가 쉬어야 할 때가 있다. 비탈과 언덕에서 잠시 날개를 접고 쉬듯 그는 생수를 마신 뒤 몸을 늘어뜨린다. 눈을 감자 뇌주름 사이로 음악이 스며드는 듯하다. 그는 본과 1학년생이다. 첫 해부학 실습 시간이다. 콧날이 메스처럼 날카로운 해부학 교수가 말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의술의 기본은 인술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건 신을 대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선택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첫 해부학 실습에 대한 기대로 은근히 들떠있는 의대생들은 조금씩 숙연해진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뒤 교수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다들 눈을 감은 채 저마다의 사념에 잠긴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견딘 세월이 영상으로 주르륵 지나간다. 큰 고모의 생신에 그의 일가가 들어설 때 상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길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임을 깨닫던 순간의 모멸감. 큰 고모의 입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들을 때의 수치심. 의대에 합격하던 순간의 환희. 졸음을 쫓느라 버릇처럼 먹었던 각성제. 처음으로 흰 가운을 입던 날의 환희.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견뎌야 했던 시간이 주르륵 지나간다. 자, 이제 그만. 교수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울려서 그는 눈을 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새 음악은 그쳐있다. 그는 오디오 전원을 끄고 거실로 나온다. 딸에는 텔레비전의 리모컨과 빈 접시, 주스컵을 탁자에 어지러이 남겨둔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빈 잔과 접시를 들고 개수대로 간다. 탕탕탕. 주방 쪽 창문으로 집 바깥의 소리가 들려온다. 탕탕탕. 병원 아래층의 셔터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다. 그는 창밖을 내다본다. 밤거리는 적막하다. 아래층 현관을 보려면 창문을 열어야 한다. 그는 창문에 손을 뻗치다 그만둔다. 술에 취한 사람이 엉뚱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면 잘못 찾아든 환자일 것이다. 만일 환자라면 복통을 일으켰거나 가슴에 흉통 혹은 몸에서 뭉친 결석이 어느 순간 탈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병원 진료 시간 이후의 통증이라면 의료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설사 환자라 해도 야간 진료를 하지 않은 지 오래인 심내과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면 상식 없는 사람이기 십상이다. 탁, 탁. 소리가 잦아든다. 크게 두드리지도 못하는 걸 보면 소심하거나 아니면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을 것이다. 좀 있다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택시든 구급차든 불러서 의료원 응급실로 가겠지.
그는 내 일을 위해 침실로 들어선다. 아내는 몸을 모로 돌린 채 곤히 잠들어 있다. 그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내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의 잠을 깨운 건 벨소리다. 누구세요? 주방에 있던 아내가 현관으로 나간다. 7시 반. 방문객이 찾아오기엔 이른 시각이다. 큰 애가 열쇠를 놓고 나간 것인지도 모른다. 아래층 상점의 세입자가 교양 없이 아침부터 용건을 들고 온 것일 수도 있고, 문 여는 소리, 현관문에서 웅얼거리는 사람 말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외친다. 용민 아빠!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옷을 꿰며 거실로 나간다. 현관에 주저앉은 아내 앞에는 강도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서 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으며 경찰관을 일별하고 아내를 본다. 아내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양팔로 자기 몸을 감싸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경찰관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관통한 듯 한순간에 무언가 깨달아진다.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려 그는 아랫배로 힘을 모은다. 아마도 불량배 소행인 듯 지갑도 핸드폰도 없는 걸 보면 윗옷 호주머니에 입영 통지가 있어서 겨우 신원을 그렇게 다치고 어떻게 여기 병원 앞까지 왔는지 순찰차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을 땐 이미 과다출혈로 경관의 뒷말이 자꾸 끊긴다. 탕, 탕, 탕. 그의 머릿속에 울린다. 탕, 탕, 탕. 문 두드리는 소리인지 짧은 북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오랜 세월 단련된 그의 심장을 가격한다. 탕, 탕. 아, 참 너무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거부한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큰아들이라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만약에 주인공이 의사의 참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창문을 열어봤을 것이고 그랬다면 병원 철문을 두드리는 큰아들을 봤겠죠. 그랬다면 아주 큰 확률로 그의 아들은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의사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가슴속에 뜨겁게 담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테니스를 좀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정신이 팔려서 테니스를 접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선수로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배웠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때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스포츠는 무엇보다도 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자세라는 것이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는데요. 기본 자세가 올바라야지만 실력이 향상이 되고 몸도 다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들에겐 또 사업가 나름의 자세를 또 의사는 의사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자세는 직업윤리라는 말로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직업윤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자기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요. 소설의 주인공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나 의무보다는 의사로서 얻게 되는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선 솔직히 저나 여러분도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가난에 찌든 부모님 밑에서 친척들에게까지 눈치와 멸시를 받으며 정상적인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의사는 성공과 부유함만을 상징하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겐 그 직업에 깃든 봉사와 헌신이라는 훌륭한 덕목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인 강명한이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한다는 것을 듣고는 가난함이라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자 친구의 한낱 사치스러운 과시욕 정도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놓아봤자 그들은 에이즈로 죽거나 굶주려 죽거나 내전 중에 서로 치고받다가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 목숨을 바치다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딱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이랬던 그에게 그가 애지중지하게 여기며 자신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길 소망하던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그의 병원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 밤에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마침 그는 깨어 있었으면서도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귀찮은 취객이거나 응급환자라도 자신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창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그의 단 하나뿐인 큰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슈바이처같이 헌신하는 의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젠 그가 큰아들에게 달아주고 싶던 그 금빛 날개도 이젠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올바른 자세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세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요. 우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도 좋은 자세로 읽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든 시작은 작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이해숙 작가의 금빛 날개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